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야, 너 때문에 방송 켰죠? 너 때문에 방송 켰잖아. 이거 바꿔놓을 거예요? 뚜껑? 제로가 좋아하는 뚜껑. 제로 생일 축하한대요, 사람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로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제로. 생일 축하해. 옳지.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라이브 저장해달라고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장할게요. 제로 2살 생일입니다. 오늘 8월 20일. 그래서 8시 20분에 시작했어요. 제로야. 제로는 고양이처럼 손으로 이렇게. 뚜껑 같은 걸 갖고 잘 놀아요.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로도. 저도요. 짜잔, 제로. 언니 오늘 자다 막 깬 말포이 아빠 같아요. 제로야, 앵글에서 자꾸 벗어나면 어떡해. 지금 다 너 보려고 왔는데, 사람들. 제로? 쏙? 제로 쏙? 여기 있니? 쏙? 쏙? 그 쏙? 얼치! 제로 쏙? 얼치! 쏙? 아우, 잘했네. 언니 코 피어싱 안 아파요? 아프죠. 제로 개인기예요. 쏙, 쏙! 제로 쏙! 쏙! 코 쏙! 기분 좋을 때만 해요. 집에 있는 뚜껑 다 제로 주고 싶다. 진짜 뚜껑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귀여워, 엎드렸어. 제로는 좀 멋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앵글에서 많이 벗어날 예정이니까 이해해주세요. OST is good! 아, 네, 그쵸. 제가 OST를 부르고 라방을 처음 하나요? 고맙습니다. 누나 삐죽머리 귀여워요. 이거 없나? 어떡하지? 남자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나? 아, 머리 짧으신 분들 이 정도 길이면 언제 얼마나 걸려요? 이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머리 짧으신 분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어떡하지? 언제 자라나? 어쩔 수 없죠, 뭐. 거지존은 버텨야 해요. 1년은 더 걸려요. 제로야, 제로 다음 생일 때 누나 이 짧은 머리가 어디까지 와 있을까? 1년은 더 걸린다고 다들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요? 오늘 제로 생일이라서 제로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제로 맛있는 맘마도 만들어주고, 제로랑 같이 산책 나가고, 놀아주고, 안아주고, 비껴주고, 둥둥둥. 태연이는 맘마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저 피곤해 보인다고요? 제 머리카락들이 피곤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저 안 피곤해요? 아주 쌩쌩해요? 괜찮아요? 제로는 앞에서 자고 있어요. 노는 거 아니면 자는 거네? 언니 잔디 귀여워요. 고마워요. 귀여워해줘서. 코 피어싱 빼면 구멍 잘 보여요? 빼본 적이 없어요. 아, 빼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언니, 저 지금 카페 알바하고 있는데 딱 4개가 나와요. 우리 운명. 우린 운명의 데스티니. 언니 보고 싶었어요. 언니는요? 언니는 잘 지냈나요? 저는 열심히 지냈어요. 열심히 잘. Today's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저 커피 네 잔 마셨어요. 이따 잠을 잘 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저의 TMI, 다시 TMI 하나 더 하자면, 요즘 저의 낙은 커피예요. 예전에는 커피 먹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걸로 되게 디카페인도 마셔보고 좀 피했었는데, 커피 마실 때 뭔가 행복해요. 그래서 요즘 커피 많이 마셔요. 아, 속은 괜찮아졌어요. 속 안 아파요, 이제. 커피라도 마셔야 좀 뭐라고 해야 돼? 뭔가 해소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커피를 요즘 많이 좀 마시네요. 그리고 잠 못 자는 거는 진짜 이제 해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 못 자면 뭐 어때? 그냥 상관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시고 싶으면 마셔야지 뭐 어떡해. 언니 나도 맨날 커피 내려 마셔요. 정말 너무 좋아 커피! 라고 율율케이님께서 안녕, 율율케이. 오늘 제로 생일이다? 두이는 잘 있니? 실버 정모 한번 해야지. 여러분들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주시네요. 그래야 새싹이 자라요. 제로야 잘 태어났다 정말. 그쵸, 제로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로는 요 며칠 계속 닭고기랑 닭 우려낸 그 육수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같이 이렇게 구워가지고 닭고기 먹었고 오늘은 소고기 볶아서 줬습니다. 제 머리도 실버인데 실버 정모 저도 껴주세요. 동물만 돼요. 짐승만. 저기 뭐야 그 네 발로 걸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만 돼요. 언니 Here I am 언제 나와요잉? Here I am 다음 앨범에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나 짐승이요. 우리 집 짐승. 저기 그 온몸에 털이 있는 그런 짐승만 돼요. 알았죠? 아 구리 제로 예쁘네. 제로가 지금 앵글에서 벗어나서 제 앞에 엎드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강아지 좋아하시는 우리 분들, 인스타 분들. 어? 나도 온몸에 털이 있는다잉. 아, 근데 그 털이 악성 곱슬이어야 해요. 제로처럼. 엑시트 영화 보았습니까? 그럼요. 엑시트 봤죠. 진짜 너무 재밌었어. 엑시트 너무 재밌었어. 조정석 오빠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보다 계속 웃은 것 같아요. 저 머리 완전 개털.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버 푸들만 가능해요. 제로 뭐 먹어요? 혓바닥 소리 나. 네, 입맛 따셨어요, 방금. 지금 여기 테이블에 늘어져서 좀 엎드려서 누워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맛 따셨어요. 지금 약간 이 더위에 지쳐가지고 러그처럼 배 깔고 지금 누워있거든요. 용남이 참치회사 취직했어요. 네, 저도 그 소식 들었어요. 참치! 참치! 저도 그 소식 들었습니다. 강아지들은 참 더울 것 같아요. 그쵸? 털로 잔뜩 이렇게 도배가 돼 있는 몸을 이끌고 산책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언니 귀 보여주세요. 피어싱이요. 저 피어싱? 됐어요? 언니 호텔 델루나 보셨어요?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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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구천성 장만호씨 구천성 구천성이랑 장만호씨랑 키스했잖아요. 그게 마지막 씬 아니었나요? 그죠? 탈색 몇 번 했어요? 저 탈색?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쭉 연결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로 발바닥 보고 싶어요. 안 되나요? 제로 발바닥이요? 제로야 손 좀 보여줘. 안 보이네. 제로 발바닥이에요. 다시 누우세요. 네, 죄송해요. 주무세요.
언니 왜 스포해요? 너 왜 안 봤어? 그러니까 봤어야지. 근데 둘이 그렇게 키스를 했다는 건 좋아한다는 건가? 그러니까 했겠지? 혹시 셀럽파이브 신곡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노래 진짜 너무 청순하고 귀여워. 최고야. 언니 수능 응원해주세요. 86일 남았어요. 86일 남았어요? 떨리겠다. 얼른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죠. 빨리 이걸 해결해서 끝냈으면 좋겠죠. 그리고 막 쉬고 싶죠. 놀고 싶죠. 서로 먼 거리에 있지만 우리 중국 팬들 항상 너를 사랑해. 중국 팬 여러분들, 제가 그 게임 방송, 배그 방송 할 때마다 참여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어설픈 중국어도 다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수능 끝나고 언니 콘서트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12월에 콘서트 해주세요. 12월이요? 너무 춥겠다. 추운데 콘서트 보러 올 수 있겠어요? 배그 언니 때문에 시작했어요. 홈배그예요? 컴배그예요? 근데 요즘 자꾸 치킨을 연습할 때도 잘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싶어야 되나? 계속 레벨만 높아지고. 콘서트 남극에서 해도 갈 거예요.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랬죠. 사실 잘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요. 그때 크리스마스 공연이 되게 저한테 꿈 같아요. 아직도 꿈속에서 콘서트 했던 기분 같은 느낌?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서 노래를 하려다 보니까 어우,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상상하던 크리스마스랑은 살짝 다른 느낌의 크리스마스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또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 꿈결 같은 크리스마스 써주셨네. 나도 이 노래 되게 오랜만에 불러본다 지금. 꼬리예요, 꼬리.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뭔가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돼요. 어떻게 어떤 즐거운 어떤 설레는 분위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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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돼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또 보낼까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전에 또 제가 좋아하는 할로윈 있잖아요. 그래서 할로윈을 먼저 일단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할로윈 때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아직 좀 시간이 멀었지만 그래도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지금 댓글 올려주세요. 왠지 올해 지니가 굉장히 핫한 캐릭터였잖아요. 그래서 지니 누군가 할 것 같아. 누군가 알라딘, 그래, 알라딘 지니. 그래, 올라왔네. 알라딘 지니 꼭 있을 것 같아. 근데 난 지니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뻔하잖아요. 저 자스민 하라고요? 아, 근데 일단 알라딘 쪽은 별로 땡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캡틴 마블? 말포이 해달라고요? 말포이, 말포이처럼 이렇게 올백하고 이렇게 말포이 해달라고요? 자꾸 다 말포이 해달라고 그러네? 용남이 하래. 용남이 제로를 하라고요? 포키가 뭐야? 포키 언니가 뭐야? 엑시트 의주해요. 의주는 저 의주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토이스토리 캐릭터라고요? 미안한데 못 봤어. 그것도, 그리고 또 그것도, 그거 알아요? 저 알라딘도 안 봤어요. 저 알라딘도 못 봤고, 토이스토리도 못 봤고, 어벤져스만 봤어요. 기생충 봤다. 기생충에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분 할까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뭘 놓고 가가지고. 제가 그것만 찾아오면 되거든요. 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똑같죠. 기생충 못 봤어요? 기생충을 우리가 안 봤어. 좀. 아, 기생충을 못 보셨구나. 아, sorry. 죄송해요. 제가 또 저 혼자만 아는 걸 또 해버렸네요. 아니면 뭐가 있을까? 기생충 15세잖아요. 저 못 봐요. 나이 때문에. 오, 저런. 장만월 사장 해요? 장만월 사장님은 정말 그냥 한껏 예쁘게 꾸미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용엄마 하라고요? 저기 뭐야, 저기 왕좌의 게임? 민트초코 분장. 오, 좋다. 민트초코 분장 좋다. 일단 써놓을게요. 너 써놔야지, 진짜로. 민트초코 분장.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말포이.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떡볶이를 분장하라고요? 토이스토리 복
보핍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뭐라는 거? 보핍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지 몰라요. 미안. 배그 길리스트. 그것도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몰라. 지금 생각해서 그런지 되게 더워. 생각만 해도 더워. 언니 하울 해주세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하울. 나 오늘 저기 뭐야, 자기 전에 그거 봐야 되겠다. 하울 오늘 봐야지. 라푼젤이요? 재미없어요. 약간 답정너 같지 않아? 내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거 할 거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얘기 듣고, 그죠? 가오나시요? 가오나시는 벌써 몇 마리 봤어요. 제가 할로윈 파티 할 때마다 몇 마리씩 봤어요. 그리고 꼭 호그와트 학생들 꼭 있고. 정말 노잼. 햇님 분장. 제가 그래도 될까요? 아, 웃기다. 재밌다. 스누피요? 저 오늘 TMI 하나 더 할게요. 스누피 커피 우유 마셨어요. 뭐가 있을까? 팅커벨? 저 팅커벨도 생각을 했었긴 한데 그거 한번 적어놓을게요. 팅커벨. 팅커벨. 저 올해는 민트초코를 많이 못 먹었어요. 민트초코 너무 먹고 싶어요. 민트초코 그 초콜릿들 있잖아요. 최근에 먹은 민트초코는 그게 마지막인데 너무 먹고 싶어요. 조만간 저거 30일 아이스크림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0일 아이스크림에서 좋아하는 거는 레인보우 샤베트 그리고 쫀득궁합인가? 그거? 나 원래 민트초코 진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티파니가 맨날 민트초코 먹을 때 나 진짜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그렇게 좋아해요. 민트초코 그리고 요거트 그리고 애플민트 단종인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약간 샤베트류 되게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육덕진 막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엄마는 얘긴 뭐 괜찮아요. 근데 그 30일 아이스크림의 민트초코는 조금 물리더라고. 전 그린티도 좋아해요. 슈팅스타. 나 약간 좀 옛날 사람 같지만 그 약간 그 30일에 그 베이직한 아이스크림들 있잖아요. 나 진짜 너무 좋아해. 슈팅스타 너무 좋아. 요즘 들어 너무 좋아해. 그리고 블랙 소르벤가? 맞죠? 나 그것도 되게 좋아해요. 까만 거. 블랙 소르베만 이만큼 담아서 먹었었어요. 그리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고르는 거예요.
먹고 싶다 갑자기. 아 그리고 그 커피 맛 나는 것도 진짜 좋아요. 올해 할로윈은 베스킨라빈스 점원 써놔야지. 근데 갑자기 아이스크림 왜 골라요? 아이스크림 분장이에요? 아니요, 그냥 종류가 많아서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갑자기 먹고 싶죠? 얘기하니까 저도 먹고 싶네요. 갑자기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거 얘기해보고 싶다. 30일 떠나서 그냥 요즘 최애 아이스크림. 그냥 저는 샤베트류 다 좋아해요. 그냥 저기 그 뭐야 조스바 이런 거, 수박바, 스크류바 이런 거. 전 약간 너무 유지방 많고 크리미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타피오카로 분장하라고요? 인어제성신이니? 타피오카 어떻게 분장해? 아 진짜 특이한 사람 많아. 생귤 맛있어. 왜 안 나와요? 더블비앙코 아래 사과 샤베트 존맛탱. 뭘 아시네. 별난바 알죠?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나? 옥동자. 맛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셔요. 보석바, 아, 유일하게 제가 안 좋아하는 샤베트, 보석바. 별로 안 좋아해요. 비비빅 좋아하죠, 저. 비비빅 흑임자 맛 새로 나왔는데 짱맛. 진짜? 나 흑임자 너무 좋아하는데? 인절미, 흑임자, 뭐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약간 제가 맛이, 입맛이 좀, you know. 쌍쌍반은 하나 사서 혼자 먹어야죠. 맞아. 꼭 이렇게 나눠줄 때 많이 가져가진 거 내가 먹잖아. 붕어 싸먹고 no. 흑임자 맛 어디서 팔아요? 나도 먹어야겠다. 비비빅 인절미 맛이 있어요? 인절미 맛도 별로라는데? 그럼 있다는 거잖아. 제로는 언제 보여주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잠들어가지고 깨웠어요. 자 여기 있다. 우리 애기 여기 있네요. 제로 인사해주세요. 저는 그 떠먹는 아이스크림 중에 그린티 맛, 녹차 맛도 진짜 좋아하고 커피 맛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블루베리 이런 거 좋아해요. 우리 이제 라면 얘기해보자. 라면, 좋아하는 라면. 나 메로나 별로 안 좋아해. 제로 카메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에이. 저는 요즘에 진라멘 좋아해요.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뭐지? 불닭 볶음면?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제가 매운 걸잘못 먹어요. 그래서 멤버들이 불닭볶음면 먹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아, 그리고 또 TMI 하나. 어제 엄마가 비빔냉면 해주셨어요. 진짜 맛있었어. 마라맛이 뭔지 몰라요. 저는 마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마라탕, 마라샹궈, 마라 뭐 등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못 먹어봤어요. 먹고 싶다. 다이어트 중인데 점점점 힝. 저도요. 먹고 싶네요. 근데 저는 밤늦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잘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불편해서 별로 안 좋아해요. 늦게 먹는 거. 자기 전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 거. 제가 군것질을 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문제야, 문제. 물회도 올해 처음 먹어보신 택님. 그거 작년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는 되게 먹는 거에 이게 한정적이에요. 별로 이렇게 빡 먹으러 다니지도 않고. 어쨌든 그러면 이젠 뭐 말해볼까? 언니 입 짧은 거 아는데 놀토에서 너무 잘 먹어서 놀랐어요. 저도 제가 놀토에서 그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저 배불렀잖아요, 그날. 진짜 배불러가지고,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맛있겠다. 아, 다이어트 하지 마.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 댓글 쓰신 분이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도 먹고 싶다, 예, 저도. 저도 먹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먹고 싶어요. 이 말이었어요. 놀토 얘기를 많이 하시네? 놀토 재밌어요, 너무. 맥주 가자. 미안해요. 아는 게 없어요. 아, 여러분. 요즘에 날씨 많이 선선해진 거 아세요? 저 새벽에 추워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진짜 아침에 선선하고 저녁에도 조금 좀 선선해질 예정인가 봐요. 아주 오라요. 좋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입추도 지났으니까 이제 가을이 오고 있나 봐요. 가을이 오면 안 돼. 수능 안 돼. 수험생. 저는 어제 모기를 잔뜩 물렸어요. 이거 봐요. 빨간 거 보이세요? 장난 아니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큰일 났어. 모기를 하나, 둘, 셋, 넷. 네 방. 최애 치킨 얘기하자고요? 저도 근데 치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먹는 것만 먹어서 새로운 시도를 안 해봐서 다양하게 알질 못해요. 탱구네일 보고 싶어요. 요즘 안 하시나요? 네, 요즘 안 해요. 저 지금 핫도핫도 붙였어요. 이쁘죠? 제가 막 섞어 붙였어요.
뿌링클도 좀 제대로 먹어보고 싶은데. 스노윙은 먹어본 것 같아. 여러분 벌써 40분을 넘게 했어요. 오늘 제로 생일을 맞이하여 오랜만에 라방을 했네요. 탱구 최애치킨 뭐예요? 저요? 허니콤보. 그리고 전 약간 그쪽을 좋아해요. 약간 교촌을 많이 좋아해서 그쪽 친구들 많이 먹었었어요. 먹고 싶잖아. 아, 그리고 소이살살도 진짜 좋아요. 알죠? 파닭. 맛있겠다. 언니, 질문창은 안 봐주시나요? 아, 질문창이 여기 있구나, 참. 이걸 너무 깜빡했다. 언니, 립 뭐예요? 제 립은 자두자두 졸려예요. 근데 아까 제로가 빨아먹어가지고 지금 없어졌어. 건조해졌어. 언니 코 피어싱 어때요? 안 아픈가요? 제 피어싱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개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안 아팠어요. 안 아팠고 귀가 더 아팠어요. 귀뚫 때가. 그리고 저는 빼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구멍이 어떻게 돼 있나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일단 세수할 때 이게 한번 이렇게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진짜 아파요. 진짜 너무나 아파요. 그때 아프다고. 이거를 뚫었을 땐 저는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거슬리는 부위더라고요. 그냥 아파요. 그거 풀고 코 풀면 코 새나요가 뭐야? 이거 뚫고 코 풀면 코가 새냐고요, 일로요? 아니 구멍이 세 개나 있어서 여기로만 새지는 않고 여기로도 나오더라고요, 잘. 네. 메이크업 할 때도 아파요? 메이크업 할 때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뚫은 계기가 뭐예요? 뚫은 계기는 정말 급. 언니 최애 젤리는 뭐예요? 갑자기 젤리? 전 요즘에 그거 마이구미 중에 그 딸기 맛이었나? 모르겠다. 그거 맛있고 요즘 저 이 막대사탕 너무 좋아해요. 딴 곳도 뚫고 싶은 곳 있나요? 저요? 다른 데 어디냐면 지금은 없어요. 언니 비염이랑 알러지 어떻게 해결해? 너무 아파요. 헐. 저도 비염 되게 심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졌거든요. 저는 운동하고 괜찮아졌어요. 진짜 진심으로. 언니 귀 어디 뚫었어요? 궁금해요. 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도 뚫었는데 여기는 막았어요. 누나 알러지 있어요? 네, 알러지 있어요. 저는 이런 뭐라 그래야 돼? 진짜가 아닌 것들을 하면 그 부위가 색이 이렇게 살색이 변해요. 반지도 좀
안 좋은 거 끼면은 여기 이렇게 링 모양대로 시퍼레져요, 손이. 그런 알러지가 있고, 금속 이런 알러지가 조금 있고, 뭐 비염 정도? 먹는 알러지도 있어요. 먹는 알러지가 뭐야? 언니 딱 보기 좋아요? 물 보기 좋아요? 근데 요즘 복숭아 너무 맛있어서 다 맛있는 것 같아. 아무거나. 언니 정규 소식 알려주세요. 정규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품 알레르기는 없어요? 식품 알레르기 어렸을 때 있었다가 이게 커가면서 점점 사람이 체질이 바뀌잖아요. 저도 커가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견과류도 못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호두 빼고는 그럭저럭 먹는 것 같아요. 굳이 선택, 만약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전 굳이 선택은 하진 않겠는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견과류가 막 들어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먹기도 하고, 너무 이제 거슬리는 호두들은 좀 빼기도 하고, 그 정도? 언니 다음 콘서트 최조에서 해주세요. 언니 담기에는 잠실은 너무 작아요. 잠실 실내 체육관이 작다고요? 더 큰 데서 하라고요? 그건 조금 생각해 볼게요. 저는 견과류 싫어요. 그쵸. 원래 몸에 좋은 게 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주제 안 쓰냐고요? 오늘은 주제는 사실 제로 생일인데 주인공이 잠들어가지고 그냥 TMI. 오늘은 그냥 TMI 대잔치라고 하자. 언니 저는 잠실이 좋아요. 언니 면봉으로 보기 싫어요. 그쵸. 잘 보이면 좋은데. 딱 왔는데 너무 잘 안 보여. 그러면 그것도 좀 아쉬운데. 정수리의 잔디가 귀엽게 자라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잠실 스탠딩 해주세요. 스탠딩 갑니다, 여러분. 오케이.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콘도 해주세요. 오, 전주. 전주에 공연장 만들어주세요.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네. 시간 너무 빠르다. 그쵸. 시간 너무 빠르죠. 저는 또 TMI 하나 할게요. 저는 국내 여행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국내에 제가 모르는 좋은 곳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국내 여행도 한번 기회 되면 가보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쭉 투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힐링되고 뭔가 나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내 생각과 정서에. 속초 오세요. 속초? 그 어디지? 저쪽 윈가? 대구 어때요? 대구에 뭐가 유명하죠? 부산 놀러와요. 부산. 부산에 가면 너무 이거저거 할게 많고 맛있는 게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 제주도 오세요. 대전도 와주세요. 공연장도 있어.
귀여워. 창원. 오. 대구 막창? 오. 죄송한데 제가 막창을 별로 안 좋아해서. 화성에 오세요. 화성 가고 싶어요. 인천 와줘요. 인천 자주 가는데 나. 제가 플랜카드 들고 있을게요. 인천에서.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역마다 되게 가서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또 캠핑클럽 보니까 이렇게 캠핑카로 막 이동하면서 캠핑하고 하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싶고 막 그러네요. 진짜 다양한 곳에서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는구나. 진주, 오. 자, 오늘은 제로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애기 인사하자. 사람들한테 제로 생일을 맞이하여. 아, 눌렸어 얼굴. 이렇게 자세요. 제로는 털이 몽실몽실해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제로 2살 됐지? 우리 애기. 그치? 앞으로도 제로 건강하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로가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잘 도와줄게요, 옆에서. 아프지 않게 제가 잘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오랜만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날씨 아직 조금 더운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의 이 짤막한 라이브가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정말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래. 여러분이 원한다면 라이브도 자주 하겠습니다. 제로랑 또 컨디션 좋을 때 다시 나타날게요. 컨디션 안 좋을 때 나타나면 또안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건 조금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9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얼른 주무세요. 시간이 늦었네요. 지금 한몇 시간 있으면 해 뜨겠어요, 여러분. 얼른 주무시고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주중에 가장 제일 지루하다는 수요일.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더위 먹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빠이. 인간들 빠이. <Bye. 웃음> 왜안 꺼지지? 빠이.